정부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.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현금영수 등으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30%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종료됩니다.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되며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합니다. 이 밖에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 사항들은 총 186건입니다.